바닷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인데요. 다이빙 기술을 살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물밑 청소를 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동호회의 이름은 디프다. 고래 별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인데요. 바다 정화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해초 껍질이라 낚시용품 비닐인 것 같아. 쓰레기 다 있는데 비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활동은 3년 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다이빙 하러 갔다가 제가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이빙 하고 올라와서 파 하는데 쓰레기들이랑 같이 스티로폼이 쫙 딱 와서 파 하는데 이제 스티로폼이 들어온 거죠. 그때 아 이게 진짜 이 턱 밑까지 왔구나. 물 밑에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다양한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 그녀가 꿈꿔온 일입니다. 그런 수빈 씨에게 바다는 어느 날 문득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빨 자국이 탁탁탁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먹는구나 물고기들이. 그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물고기들이 쓰레기를 먹고 그 쓰레기를 내가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바다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수빈 씨. 이전엔 안 보이던 쓰레기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빈 씨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깨끗한 바다를. 그래도 치우고 나면은 치운 게 보여요. 뭐 다음날 다시 쌓이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사람 손에서 시작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현대 문명의 자화상이다. 아름다워야 할 바다. 바다가 쓰레기로 신음하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